어서와요. 3D펜 굿즈 설계자 규파입니다. 마법의 세계에선 모든 게 가능하죠. 파이어볼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물체를 바꾸는 것 정도는 기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마법 도구인 3D펜을 사용해 이 마법 지팡이를 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총은 더 파이널스의 소형 클래스가 사용하는 M11 카트리지 건너스킨 버전인데요. 탄창이 분리되고 장전도 할 수 있으며 발사도 되고 이곳에 카트리지도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몸통부터 만들어 보죠. M11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니 안쪽에 판부터 만들어 볼게요. 시간 가속 마법으로 순식간에 만들었지만 사실 이 판 하나 뽑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더 파이널스 한 판 하는 시간이랑 똑같네. 더 파이널스 해보셨나요? 더 파이널스는 배틀필드 개발진들이 모여 만든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매우 스타일리시하고 스피디한 게임 진행이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가상의 게임쇼에서 경기를 펼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매 경기마다 아나운서들이 경기 해설을 해주는데요. 실제 경기같이 플레이어들과 관객들의 환호성도 들리는 데다가 아나운서가 해주는 경기 해설도 미리 정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기를 보고 분석해서 말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와, 이거 몰입감이 장난 아니겠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은 총열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음기입니다. M11은 구조가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총열의 길이가 짧아서 연사 속도는 짧지만 명중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마치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음기를 끼면 총열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발이 안 아픈데도 굳이 두꺼운 깔창을 끼우는 뭐 그런 느낌? 만들어진 판 위에 마법 지팡이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이 기다란 마법 지팡이 자체가 총열이 되어 우리 M11의 명중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모양과 기능을 다 살린 마법의 조합이네. 총을 발사할 수 있는 방아쇠를 만들어주죠. 방아쇠는 볼펜에서 가져온 스프링을 넣어서 당겼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방아쇠 모양대로 판을 만들고 그 위에 스프링을 고정해줄게요. 이 방아쇠를 마법 지팡이의 발사 버튼과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이 탄력 있는 판을 이용해 연결해보겠습니다. 방아쇠가 뒤로 이동하면서 판을 들어올리고 이 판이 지팡이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 운동이 상하 운동으로 변할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만들어 붙여주면 되겠네요. 생각대로 되고 있군. 좋아! 몸체를 판으로 덮어주기 전에 카트리지가 들어갈 안쪽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줄게요. 혹시 카트리지 게임기 해보셨나요? 해봤으면 완전 틀딱 완전 저랑 비슷한 세대일 것 같은데요. 총에 옛날 게임기 카트리지 같은 걸 꽂을 수 있게 만든 거 보면 더 파이널스 이번 시즌 2는 컨셉이 레트로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요즘에 스위치 정도의 게임기가 아직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게임기가 CD나 온라인 다운로드로 게임을 출시하고 있죠. 모든 것이 온라인화,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시대에 이름만 3D펜이지 진짜 3D 작업이 따로 없는 이 철저한 수작업을 하고 있는 내가 리얼 레트로다. 지금은 탄화를 장전할 수 있는 약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탄화를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탄화를 밀어올릴 수 있도록 작은 판도 휘어붙여줍니다. 잘 되는지 한번 합쳐볼게요. 이렇게 당겼을 때 휙 탄화를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좋아! 자, 주요 부속돌이 얼추 만들어진 것 같으니 큰 면들을 빠르게 만들어보죠. 지금 만드는 면들은 시간가속 500배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D펜의 장점은 생각한 걸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만 3D펜의 단점은 생각보다 느리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우, 이게 게임 몇 판이야. 외곽을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서로 합쳐줍니다. 이건 탄창인데요. 아까 탄창을 분리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죠. 탄창 위쪽에 자석을 달아주면 쉽게 탈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필라멘트 판을 가늘게 자르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 미끄럼 방지용 돌기도 만들어줍니다. 손잡이 쪽 부속과 탄창을 결합해 볼게요. 손잡이 쪽에도 자석이 있는 판을 고정해주고 그 위에 방아쇠도 고정해줍니다. 방아쇠도 잘 당겨주고 탄창도 잘 분리되네요. 우리 방아쇠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틀을 딱 잡아주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힘이 잘 받도록 고정부도 만들어줍니다. 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다니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마법 같죠. 마법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듯 더 파이널스의 세계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다리를 부셔버리거나 벽이나 바닥을 부수는 등 게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옛날에 상상만 했던 건데 이게 되네. 정말 시원은 시원하고 역동적이며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 고무줄로 장전 손잡이를 당겼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해주겠습니다. 역시 총하면 고무줄 총이지. 자,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당겼을 때 탄알이 나오고 다시 탄알을 넣을 수도 있죠. 크, 마법이다 마법. 뒤로 당겼을 때 고정될 수 있도록 좌석도 박아주겠습니다. 크, 좋다 좋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M11은 게임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관단총인데요. 아까 말했듯 총열이 짧아 명중률은 낮지만 연사 속도가 매우 빨라 32발 탄창을 단 2초 만에 비운다고 합니다. 빠른 거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총이네요. 연사가 빠르다 보니 기동성이 좋은 소형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빠르고 소형이라. 이곳에 LED 라이트도 달아줍니다. 이 총에 정말 많은 기능을 넣고 있네요. 사실 처음에 이 총을 만들기 시작했을 땐 단순한 외형에 매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만들 게 늘어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가장 잘못된 건 총을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동안 3D펜으로 이것저것 만들며 익힌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실제 발사가 되는 총을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꽤나 의미 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합쳐보겠습니다. 손잡이와 총 몸체를 합쳐주고 총열 끝을 다듬은 다음 소음기도 달아주겠습니다. 소음기를 똑바로 달아주기 위해서 먼저 가이드 뼈대를 붙여줍니다. 총 같은 기계 장비는 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매우 어설퍼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렬을 맞춰 똑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1mm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인지 이 총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1mm만 틀어져도 1m가 어긋난 것 같다니까. 마치 에이밍이 조금만 틀어져도 절대 헤드샷이 맞출 수 없는 FPS 게임을 하듯 정교하게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만들어줍니다. 총 뒤쪽에는 마법 지팡이 전원 버튼과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이곳은 덮개를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삐져나온 면을 접어 정리하고 부족한 면은 채워줍니다. 총 옆면에 패여있는 홈도 파주고 잘 붙여줍니다.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케이블이 달려있더라고요. 이 총은 3D펜으로 만드는 것이니 진짜 3D펜에 일부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야. 이제 자잘한 작은 부속들도 만들어줄게요. 가늠새 면을 뽑아서 90도로 꺾어접어주고 정 가운데 핀을 꽂아줍니다. 레트로의 상징인 카트리지를 만들어볼까요? 예전엔 이걸 팩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게임 카트리지가 팩이라고 불렸었던 이유는 게임의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는 부품들이 플라스틱 카트리지 안에 촘촘하게 포장되어 들어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패키징되어 있다는 의미로 팩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팩이라... 어릴 때 엄마 따라 백화점 가서 팩이 있게 슈퍼마리오 게임팩 사달라고 돌렸었는데 그게 그 당시 거의 10만원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와, 그 당시 10만원이면 정말 비싼 거였는데 그래도 그걸 사줬던 당신이 레전드. 더 파이널스에서는 총기에 악세사리를 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M11 카트리지 건어 스킨에 딱 어울리는 더 파이널스의 마스코트 나마타마를 달아주겠습니다. 이 나마타마는 실제 저와 같은 유튜버로 더 파이널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나마타마라, 한국어로 하면 날개란이네요. 나마타마, 떡상해라. 자, 이제 모든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합쳐볼게요. 부품들을 붙여주고 디테일도 봐줍니다. 카트리지의 금속 단자 부분도 빼먹으면 안되겠죠? 필요없는 선도 잘라내면 조형 작업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색을 해주죠. 이번 제작은 재료부터 같은 색상을 사용해 채색하면서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채색으로 인해 표면이 다듬어지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파이널스를 새겨주고
나마타마도 예쁘게 치장해줍니다. 표면에 방광 바니쉬를 발라주고 카트리지에 이상한 그림도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일까요? 완전 꿀잼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선을 정리해주면 더 파이널스 시즌2의 레트로 스킨 M11 카트리지 건너 스킨 완성입니다. 이번에 만든 더 파이널스 M11 카트리지 건너스킨은 이렇게 탄창이 분리 가능해서 탄창 안에 탄알이나 문구, 전재산 같은 거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 장전 손잡이를 당겨 약실 안에 탄알을 한 발 장전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급할 땐 이 한 발이 있고 없고가 큽니다. 뒤쪽 덮개를 열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야간에 매우 신날 법한 LED 라이트도 켜줍니다. 방화쇠를 당기면 이렇게 총열 내부에 불이 들어와서 탄알을 태워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잘 작동하네요. 3D펜 그 자체로 만든 전기선이 참 매력적이죠. 0점도 잘 맞네요. 이제 약실에서 탄알을 꺼내고 한 발 당겨보겠습니다. 제가 훈련물 때 사격을 너무 잘해서 남들 한 개 받는 초코파이 두 개 받았다는 사실은 안 비밀. 뺑! 다행히 발사도 잘 되네요. 좋아!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워서 총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규파라고 합니다. 제가 춤은 잘 못 추고요. 이 총 멋있죠? 이번에 뽑은 셀핑인데. 앉았어. 엎드렸어.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 탄알. 오씨, 너무 많은데? 오이, 줘. 빵! 아, 진짜 춤은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고, 좋아요를 누르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저 좋아요를 맞춰서 불태우면 정성을 봐서라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더. 에? 아, 이번에 아깝죠? 한 발만 더.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바로 앞에서 맞추겠습니다. 응? 에? 에? 뜯었다. 뜯었어. 진짜 마지막 한 발이다. 아, 끝내 마쳤네요. 아직 사격 실력이 죽지 않았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파이널스도 꼭 플레이해보세요. 이번 더 파이널스 M11 카트리지 건너 스킨 만들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흔한 먹을 주제에 마법을 부르려니 만화가 좀 딸리는데요. 어서 초코파이 두 개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또 봐요.